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휴가를 갔다 와서 이렇게 며칠 만에 영상을 찍어보는 겁니다. 며칠 동안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백기가 한두 달 영상 촬영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오는 비디오는 며칠 동안 공백기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촬영하는 영상이기도 한데,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소개되는 디바에다가 놀라운 조합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디바 아그네즈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아그네즈모가 누구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한때 미국에서 최고로 불렸던 디바 중에 한 명이죠. 바로 시에라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아그네즈모의 시에라의 콜라보로 이루어진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Get Loose입니다. 자, 이 뮤직비디오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컴백해서 선보이는 곡인 것도 큰 화제였지만, 전곡 영어 가사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예전에도 아그네즈모가 미국 진출을 굉장히 좀 꾀하려고 했던 곡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막 예전에 저는 아그네즈모가 막 크리스 브라운이나 프렌치 모타나 같은 힙합 아티스트들, R&B 아티스트들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협업했던 걸 알고 있고, 이번에 이 시에라와 함께한 Get Loose도 약간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곡이자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 저 이 곡 들으니까 좀 전율적이더라고요. 제가 또 한때 최고라고 생각했던 디바인 시에라와 콜라보를 하는 거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뮤직비디오 굉장히 많이 신경쓰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그네즈모와 시에라가 함께하는 Get Loos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전 연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봐요. 오. 오. 근데 난 비트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실험적이에요. 오. 저 이거 프로듀서가 누군지를 아직 좀 못 찾았는데, 넵튠즈 스타일이거든요. 예전에 퍼렐이나 체드 휴거가 생각나는 그런 비트였어요. 약간 디바들이 랩을 하는 곡들이 있잖아요. 뭔가 힘을 빼고 굉장히 섹시한 말투로 랩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 너무 좋아. 이거 뱅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오. 그 분위기 자체가 턴업 시키는 곡인데도 굉장히 막 싼티 나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되게 좀 고급진 느낌이 많이 나죠. 오. 야, 시에라도 노래가 아니고 랩을 시작하죠. 워낙 최고의 퍼포머였던 시에라이기 때문에, 아,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존재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 곡은 자세히 들어보면 그냥 베이스랑 스네어 드럼으로 이루어진 되게 좀 원초적인 곡인데도, 그렇게 뭔가 많은 시니사이저 사운드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근데 뭐 수많은 디바들이 가사나 뮤직비디오에 Bad B라는 이제 컨셉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잖아요. 근데 되게 고급스러워. 이 비디오나 이 곡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오.
약간 비트는 2000년대 후반 사운드의 그런 R&B 힙합 스타일 아시죠?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갖고 온 곡인데 굉장히 실험적인 곡을 갖고 와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렇지만 이거 프로듀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펄의 윌리엄즈가 생각나는 그런 바이브들 아시죠? 되게 좋았고 당대 최고의 디바로 불렸던 씨아라와 콜라보여서 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씨아라는 그 춤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뭐 대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노래가 아니고 굉장히 시니컬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플로우를 뱉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원래 씨아라는 히트곡도 잘 들어보면 랩이 조금씩은 있지만 막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확실히 최고의 퍼포머의 그런 퍼포먼스와 함께 벌스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쳐버렸습니다. 그냥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보고 이제 다시 또 뭔가 해외시장? 빌보드를 생각하고 또 맞는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멋있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진짜 독보적인 최고의 디바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듯한 이런 곡들을 내놨잖아요. 저는 이런 게 되게 멋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